네, 안녕하세요. 워스킹에서 토크하는 최낙승 목사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제가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영어로 러브라는 이 주제를 듣고 제게 갑자기 생각난 드라마 하나가 있었어요. 2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터 선샤인의 OST 한번 들려드리며 토크 시작하려고 합니다. 잔인한 햇살에도 그 몸은 아름다웠어. 숨죽인 들판 위로 꽃잎은 붉게 피어나 끝없이 긴 밤에도 나를 덮은 건 푸르름이라 비루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리라. 모든 바람이 멎는 날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게 없는 행여 이 삶의 끝에서 어쩌면 오지 못할 그날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 제가 평소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잘 보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도 사실 유행할 때는 보지 않다가 노래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 씨가 불러서 노래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토크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정주행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드라마 정말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가 그렇게 보라고 했는데 안 보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라고 했을 때 제가 도깨비를 항상 꼽았는데 이제 미스터 선샤인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조선 말기에 사대부 출신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주인공은 노비 출신인데 도망가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해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에 당연히 여자 주인공은 영어를 모르죠.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됐고 어디서 러브라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주인공에게 러브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이 남주인공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그 뜻이 뭔지 알고 나에게 러브를 하자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주인공이 벼슬 같은 거 아니냐 나 총도 쏠줄 아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남주인공이 굉장히 그 멋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러브는 총 쏘는 거보다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합니다. 아, 제가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야, 맞다. 그렇지. 사랑이란 게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이 드라마의 남주인공의 이야기처럼 사랑은요,
항상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위험 부담이 없고 리스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려움도 이겨낼 만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위험도 감당할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보여준 사랑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고 더 위험한 것이었지만 뜨겁게 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주셨고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다가 용기 내지 않다가 부담스러워하다가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얼마나 용기 있어야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사랑을 할수 있을까? 머뭇머뭇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요, 리스크를 지지 않고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생기고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또 같이 살긴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동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들 모두 저는 한 가지로 봐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사랑은 하고 싶은 리스크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사랑의 좋은 점만 느끼고 싶은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실 저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이란 리스크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러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줄 압니다. 정상스러운 그 결혼 관계를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결혼 7년 차고요. 이제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 매일매일 할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 여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위험함과 그리고 부담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이 부담이 되지 않고 위험한 거지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랑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인 것 같아요. 사랑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던, 위험하던, 한없이 뜨거워져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 어렵고 또 위험하고 뜨거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 사랑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어떤 것보다도 위험하고 뜨거웠던 사랑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 사랑. 2000년 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그 사랑.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 드라마 안에 두 주인공은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분의 격차도 있었고, 국적의 격차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해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묵묵히 이어나갑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어떤 누구도 아유 저것들 참 바보 같다. 아 저것들 참 어리석다. 야 저것들 그냥 저 순간 뜨거운 거지. 참 철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칭찬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봤을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뜨겁고 위험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